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아유, 시청자가 뭔지. 네. 시청자들 위해서 시간 맞춰 오기 힘드네요. 예. 예. 밥도 못 먹고 시간 맞춰 오고. 예. 시청자들이 한 단계 한 단계씩 현명해지시라고 저희가 거의 몸을 갈아서, 특히 몸 중에서도 네. 무릎을 갈아서 섭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안승찬 대표나 저나 무릎이 거의 이제 닳아서 없습니다. 매번 섭외하려고 무릎 꿇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아주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오, 지구 반대편. 축구를 잘해요. 4강에 올라갔죠. 네.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뭘까? 네. 아르헨티나가. 네. 오늘 분석해 볼 겁니다. 축구밖에 없다고 그러려고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이 나라는 도대체 뭘, 어떤 특징이 있길래 축구를 예, 저렇게 잘하는지. 예. 네.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4강이라서 신나하고 있는데 예. 사실 아르헨티나 경제가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경제가 문제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축구가 4강인데. 그래도 우리도 일단 축구 좀 잘했으면 좋겠다. 저는 경제가 좀 어려워도 축구를 잘하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날씨 좋지, 축구 예. 잘하지. 예. 그럼 됐지. 뭘 바라냐 네. 싶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네. 아르헨티나는 어떤 비결인가? 아르헨티나에 직접 거주하고 계시고 국제변호사로 네. 활동하고 계시는 변호사님 한 분.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뭐 외환 문제, 교육 문제 뭐 다 합니다. 예. 저는 축구에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 아르헨티나의 어떤 뭔가가 축구를 잘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지하철 노선도일 수도 있고 네, 네.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먹는 식생활일 수도 있는데 네. 저희가 그 비결을 찾아보려고 아르헨티나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계시는 네. 어떻게 이런 분을 저희가 섭외할 수 있는지. 우리 진짜 글로벌한 섭외 아닙니까? 정말 한국말을 하는 사람 중에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잘하라. 네. 여러분은 잠시 후에 예. 그분을 만나게 되십니다. 네. 정발한 마음으로 광고 보겠습니다. 네. 네. 이야, 기대감이 높죠? 아르헨티나. 네. 네.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예. 다이아나 석 변호사님. 네. 글로벌 로펌 DLA 파이퍼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네. 그냥 미국의 김앤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추 비슷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 저희가 영어로 해도 됩니까? 막 이런 변호사님이 그런 말씀 하셔서 네. 또 이 프로가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아, 괜찮습니다. DLA 파이퍼가 유명한 로펌입니까? 네, 국제 로펌입니다. 우와. 전 세계 오피스들도 많고 네. 라틴 아메리카에도 중요 시장에는 다 오피스가 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아르헨티나에서 네, 거기서 태어났어요. 아, 태어나서. 네. 태어나서 아르헨티나에서 변호사가 되셨어요? 변호사가 네. 되신 거예요? 거기서 거기, 법대를 가시고? 그렇죠. 거기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 로스쿨 다니고 예. 네. 시카고 대학교에서 대학원을 다녔고 그렇게 해서 뉴욕하고 아르헨티나 변호사입니다. 아,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하셨고 네. by exam. 네네. 아르헨티나에서도 변호사 시험이 따로 있어요? 아니요. 시험은 따로 없고 대학 졸업하면 변호사가 됩니다. 로스쿨 졸업하면? 그렇죠. 근데 여기랑 시스템이 좀 다른 게 예. 아르헨티나에는 대학교 들어가기가 어렵지는 않은데 네. 졸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조금. 그래서 조금. 아직 조금. 아니 그래서 대학에서 우와. 법학과를 졸업하면 그렇죠. 변호사 자격증을 줘요? 네. 변호사 뭐 엄청 많겠네요. 많죠. 그럼 변호사 자격증으로 먹고 살기는 어렵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근데 그것도 다 각자 네. 나름이죠. 자격증 네네. 따기는 쉽고. 그렇죠. 근데 네. 그러나 네. 좋은 변호사로 촉망받는 변호사 되기는 어디나 어렵고. 그렇죠. 네네. 마치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온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많이,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는데. 야,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변호사로 하고 계신다. 네.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까지 있으니까 더 좋습니까? 아르헨티나에서? 그렇죠. 저는 DLA 파이퍼에서 이제 주로 금융 쪽, 주식 뭐 이런 파이낸스 쪽도 하는데 예. 제가 뉴욕 바가 있기 때문에 네.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프로젝트들을 맡을 수 있고 예. 뉴욕 법으로 계약서도 작성하고 이러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스 아니면 리스트럭처링 네. 네, 그런 그런 거 할 때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클라이언트들은 아르헨티나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뭐 PF 사업장이나 그렇죠. 이런 데서 해 주면
만약에 투자가 해외에서 들어오면 그렇죠. 아르헨티나 법보다는 뭐 뉴욕 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해외에서 네. 아르헨티나에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뭐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뭐 페루에도 저희가 일을 보고 뭐 네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투자는 다 주로 외국에 있는 자본이 아르헨티나나 남미로 들어가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해외로 나가려는 그런 게 많습니까? 지금은 몰래 나가는 거 들어가는 거는 변호사가 네. 필요한데 밖으로 빼나가는 건 몰래 빼나가는 게 변호사라니까 뉴욕에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아르헨티나 자금을 바깥으로 빼나가는데 변호사가 왜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필요해요. 아르헨티나는 필요해요. 네. 그게 restriction들이 많아서 예. 지금은 외환을 아르헨티나 밖으로 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거봐요. 네네. 그럼 변호사가 있으면 된다고요? 근데 그게? 그게 법적으로 해도 되는데 네.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뭐 지금 당장 돈을 뺀다는 것보다는 지금 투자해서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때 예. 정부가 바뀔 때 정책이 바뀔 때 그때 뺀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외환 관리에서 법이 아주 한국말로는 좀 지랄 맞아서 법을 잘 알면 잘 뺄 수 있고 아니, 잘 뺀다는 것보다는 네. 네, 리갈 웨이들이 있죠. 법적으로 가능한 네네네, 방법들, 합법적인 방법들이 있다. 네, 외환 법이 복잡하군요. 많이 한국에서는 부동산 법이 그렇습니다. 아, 네. 지금 부동산이 많이 예, 네, 엉망이고요. 그리고 리갈, 일리갈 웨이들이 있습니다. 아, 네. 오, 오늘은 영어가 많이 등장하네요 인터뷰에. 제가 미국 특파원만 못 해봤지. 사실 뭐 안 기자 영어나 2% 영어나 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르헨티나 얘기로 좀 해볼까요? 아르헨티나의 최대 고민은 저희가 뉴스로 보기에는 네. 물가가 엄청 고민이다. 아, 물가가 네, 매우 맞습니다. 많이 뛰고 있다. 80%? 막 이렇게 매년? 지금 전년 대비해서 지금 80%가 네. 뛰었다고 지금 하던데. 거의 100%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럼 임금도 100%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아직은 네.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아, 항상 임금이 못 미쳐요 물가보다 그렇게 아니, 그런 그, 아니 그거는 지금? 엑스펙테이션에 따라 다른데 예. 네 올해는 그래도 좀 인플레이션이 더 높은 아, 한 100% 네 야 그럼 어떻게 삽니까 100% 물건값이 100원 하다가 200원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네. 다 달러를 보유하려고 해요 달러를 사서 예. 네 그걸로 이제 갖고 있다가 해외 가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달러 사는 것도 이게 official rate가 많아요. 환율이 많아요. 그래서 뭘 사냐, 누가 사냐에 따라 그게 달라요. 그 달러를 환율이. 사는 시장에 따라서 시장이 아니라 예, 예를 그게 들면 무슨 말입니까? 예. 국민들이 한 달에 200불까지 살 수 있어요. 달러 가질 수 있어요. 네, 가질 수, 공식적으로 네, 200, 예? 공식적으로 공식 레이트로는 200불까지 가질 수 있고 은행 가서 산다는 거죠. 그렇죠. 싼 예.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제일. 그렇죠. 그게. 제가 만약 여기 예? 보시면 네. 이게 다 환율이에요. 12가지가 넘는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예. 네, 12가지가 넘는 환율이 있는데 official rate가 이제 정부에서 정부 내는 환율. 공식 예? 환율이죠. 이게 176배소예요. 한 1달러에. 근데 이 블루 레이트가 있어요. 블루 레이트가 뭐냐면 예. unofficial. 블랙 마켓에서 살 수 있는. 암시장에서? 암시장에서 블랙 마켓. 네네네. 네. 거기서 살 수 있는 달러가 한 달러에 116배소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해외에 예. 나가고 싶으면 은행에서 200불까지 제가 살 수 있고 예. 그 해외 나갈 때 200불로 안 되죠. 예.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 크레딧 카드 카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블랙 마켓 가서 블루로 사던가. 아, 신용카드는 와. 돼요? 신용카드는 되는데 카드인데? 근데 여기 크레딧 카드 레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 크레딧 카드 그 환율이 308 배소예요. 1불에. 근데 그러니까 공식 그 환율보다 어마어마하게 높군요. 엄청 높죠. 이게 정부에서 엄청 규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외환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예. 네, 최대한 보유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진짜 가격은 300불 때인데 300 그렇죠. 페소 때인데 그렇죠. 정부가 공식 환율을 누르고 있는 그렇죠. 셈인 모양이네요. 네네네네네. 민망하니까. 근데 이게 또 예. 이 크레딧 카드도 예. 300불까지 이 가격이고 네. 그 이상이면 100% 세금이 이게 308이 75% 세금이 들어간 거고요. 예. 그 300불 이상이면 100% 세금이 붙어요.
세금을 뭐 어떻게 쓴 돈의 75%를 또 와서 그렇죠. 내야 돼요? 네네네. 밖에 나가서 100불을 썼으면 3만 800 페소인데 그죠? 네, 근데 오피셜 레이트로 176이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만약에 밖에서 네 1,000불을 썼어요. 네.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이 300불까지는 308 페소로 되고 계산해주고 계산해주고 예. 나머지 700불은 이제 돌라르 카탈 투레스 돌라리라고 352로 아. 계산이 돼요. 이게 카탈 돌라가 왜 생겼냐면 지금 월드컵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월드컵 보러 해외로 가니까 아. 돌라르 카탈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카탈은 별도로 또 만들어놨어요? 카탈 나라 때문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아. 카탈 돌라라고 그렇게 불리는 아. 거예요. 카탈을 달라. 카탈을 달라 쓰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말로 번역하면 네. 달라빛. 그런 거예요? 뭐 속칭 뭐 과부땡빛 뭐 이런 표현으로 야 카타르 달러 쓰더라도 난 해외 나가야 되겠어라고 하면 야 너 진짜 해외 나가고 싶구나 그런 의미인가 봐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또 근데 이 콜드플레이 달러도 있어요. 이거는 예. 해외에서 오는 이제 아티스트들 콜드플레이 아세요 혹시? 콜드플레이. 예. 밴드. 밴드. 네네 네. 콜드플레이 알죠? 네. 콜드플레이가 지난 10월 달에 아르헨티나에서 공연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그 해외에서 오는 아티스트들이 이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이걸 만약에 공식 환율로 받으면 너무 적잖아요. 이게 만약에 달러로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만 페소 네. 받아도 몇 달러 안 되죠. 콜드플레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 와서 공연을 했는데 돈을 받는데 그렇죠. 그게 그래도 그 시세에 맞추려면 이 콜드플레이 돌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네, 누가 달러를 사용하냐 그리고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환율이 달라요. 와서 아르헨티나에 와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뭐 좀 잘해주고 가는 네. 외국인들에게는 좀 후한 달러 주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해외에서 이제 여행을 오잖아요. 네. 그래서 여행을 올 때도 좀 더 좋은 환율로 주고 그러면 여행객들도 많고 나라에 돈이 들어오니까 들어올 때 환율 나갈 때 환율이 다르다. 그렇죠. 네. 진짜. 이거 소이 돌라도 있어요. 소이 달러는 콩 달러인데 콩 달러. 네. 이제 아르헨티나가 콩을 많이 수출을 해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게 공식 환율로 하면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그 외환을 나라 안으로 들여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 이 환율이 낮으니까 그냥 달러로 받고 싶어 하겠죠. 그냥 네 그냥 달러로 받거나 그냥 네. 밖에 잠깐 두다가 뭐 어떻게 나라 상황이 좋아질 때 예. 드리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나라가 달러가 필요하니까 예. 그 수출로 해서 들어와야 하는 그 달러를 좀 더 높여가지고 페소를 더 주는 공식 환율보다 더 준다. 네, 좀 그렇죠. 쳐주니까 좀 갖고 들어와 네, 제발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아니 그러면 저거 그 더 비싼 블랙마켓 달러로 받으면 더 좋을 텐데. 그렇죠. 그래도 계좌송금이 되는 거니까 그걸 피할 수는 없군요. 그리고 이 블랙마켓이 다 캐시예요. 그렇죠. 네, 저건 다 캐시로 되는 거. 콩 수출해서 네, 그렇죠. 달러를 캐시로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좋은 환율 쓸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니. 근데 이게 또 나라가 레스트릭션이 많아서 해외에서 번 돈은 반드시 FX 마켓으로 통해 페소를 받아야 돼요. 아르헨티나에서는 네. 그 달러를 예. 달러로 받는 게 아니라 페소로 그거를 바꿔야 돼서 예. 이게 힘들죠. 수출을 하는 게. 그렇죠. 수출해서 달러 구경도 못 하고 나라에서 강제 환전해서 그렇죠. 놔준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밖에서는 달러가 한 300불 하는 건데 예. 여기 시장에 들어오면 176, 180. 그러면 아까 이제 콜드플레이 그 환율이라든가 소위 환율 같은 건 그래도 정부가 저거는 용인한 환 그렇죠. 저건 공식 네네네. 환율에 그건 들어가는 공식 거 네, 그런 그렇죠. 거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대외적인 환율이 있고 이거 할 때 쓰는 환율이 있고 저거 할 때 쓰는 환율이 공식 있고. 환율로는 나는 도저히 장사 못하겠다는 거지. 외국 가수도 공연 여기 못 오겠다는 거고 그렇죠. 수출해서 달러 벌어봐야 이거밖에 안 주면 우리 인건비 어떻게 감당하냐는 건데 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좀 봐줄게 이렇게 그럼 정부가 다 환율 정합니까?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네,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율이 정한 게 예를 들면 이 소이 달러,
소잇달러는 230이에요. 네. 올해 말까지. 예. 근데 예를 들면 뭐 크레딧 카드 아니면 콜플레이 이런 환율들은 공식 환율에 몇 퍼센트 더. 더 붙이고. 네. 몇 퍼센트 뭐 텍스 때문에 더 붙이고 이런. 그러니까 수출 환율과 수입입 환율이 다른 거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해외 나가서 놀고 오는 그렇죠. 환율과 달러 벌어들여오는 환율이 다르다. 아 저렇게도 유지가 됩니까? 저렇게 하는데 나라가 있어요? 힘들죠. 그래서 저희 국민들은 힘들어요. 아르헨티나가 왜 축구를 잘하는지 다 궁금했잖아요. 네. 축구는 두뇌 게임입니다. 네. 평소에 저렇게 환율 복잡하니까 머리를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다들 그렇게 영리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가. 환율 때문에 난리군요 아주 지금. 네 맞아요.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죠. 계속 아니요 그렇죠. 아니요 지금 이게 원래는 지금 현재 정부가 예. 약간 left side, 예. center left, 예. 좌파, 좌파, 네, 약간 좌파. 중간에서 약간 좌파, 중좌, 네. 중좌파래. 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restriction들을 많이 하고요. 네. 네. Right side에 있는 그런 politician들은 네. 이런 거를 좀 풀어서 free market으로. 저희 나라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근데 지금 정부는 약간 이걸 네, 다시 예. restriction을 강하게 하자. 강하게 하는 쪽이죠. 원래는 2019년 전에는 예. 마크리라는 정책이 right 쪽이었는데 그분은 이거를 다 없애고 자유시장으로 하자 네, 그냥. 자유시장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때 또 외환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Central Bank Reserve가 내려가서 예. 네, 나라 유지가 잘 안 되죠.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막아놓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자율로 하면 블랙 마켓 그 레이트가 공식 환율이 되도록. 그렇죠. 네. 그럼 또 나가는 거지. 야 이때다 나가자. 그렇죠. 왜 나가죠? 나 설명 잘 모르겠어. 그렇게 하면 왜 나가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2000 뭐 여기 달러가 비싸졌다는 뜻인데.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데프리시에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네. 지금 오늘 페소의 가치가 내일이 같지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걸 아니까 아무리 비싸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달러로? 해요. 그래서 아무리 비싸도 확보하려고 하죠. 야 진짜 큰일. 이게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그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가 75%라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 진짜예요.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75%. 75%가 기준금리예요? 네. 그럼 은행 금리는 얼마나 줘요? 은행 예금하면 90% 주겠네. 150도 되고 이게 은행에 내가 너무 예금 금리 이렇게 준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지만 예. 만약에 돈을 빌리려면 그 정도의 네. 아, 대출이잖아요. 150%. 야, 예대금리 차가 엄청나겠구나. 그리고 지금은 워낙 인플레이션하고 디프레시에이션이 너무 심해서 이게 빌린 돈을 달러로 계산해서 갚을 때도 달러로 계산을 해요. 어떤 환율을 사용할 것도 정하고 그거를 네, 그렇게 조정을 해요. 아, 아르헨티나에서 서로 아르헨티나인들끼리 돈 주고 받을 그렇죠. 때도 네네네네. 내가 너한테 아르헨티나 돈 만 페소가 아니라 달러로 몇 달러 빌려준 거야. 그렇죠. 네네네. 갚을 때도 달러로 갚아. 네. 아니면 이 시세로 봐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아르헨티나에 살려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국 통화의 가치 서로 안 쓰려고 하는 거네 페소는. 그렇죠. 점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돈만 생기면 달러로 바꾸거나 그것도 안 되면 비트코인. 네 맞아요. 비트코인이라. 맞아요. 가상화폐 시장이 엄청 지금 발달돼 있어요. 남미 특히 아르헨티나. 해외로 돈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예. 식으로 보내던가 달러를 살 수 없으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를 사서. 진짜 여행 가기도 어렵겠네요 정말. 어렵죠. 어렵죠. 그 변호사님. 근데 아르헨티나에서 왜 여행을 가? 아르헨티나가 천국인데. 아르헨티나 네. 좋아요. 근데 좋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문제는 안 예. 좋지만 예. 거기에 뭐 좋은 점 뭡니까? 뭐 여행도 좋고 음식도 사람들도 좋고. 아유 진짜 좋은가 보다. 그냥 얼굴이 갑자기. 아르헨티나 경제신문에서도 매일 환율을 보도할 텐데 네, 그렇죠. 그거는 공식 레이트를 보도해 줍니까? 아니면 두 개 다. 아, 블랙마켓에서 얼마였고. 네네네. 이야.
그럼 정부의 대안은 뭡니까? 아르헨티나 정부는 환율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환율 문제보다는 예. 이 데피싯 부채. 네. 대장 적자. 적자. 적자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 환율을 경상수지 적자를 막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똑같이 우리나라 환율을 하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이 따로 있고 프리 마켓 아파트 가격이 따로 있어요. 아하. 네. 근데 이제 청약 통장 이거는 우리 거기도 공식 환율로 200불밖에 못 찾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한 채밖에 못 하고요. 청약 통장 오래 갖고 있어야 되고. 네네네네. 똑같죠, 그거 봐요. 되게 신기하죠. 신기하죠. 비슷한 게 많네요. 네, 거기에다 다주택자가 살 때는 또 달라요. 아하. 취득세도 다르고 보유세도 다르고. 우리는 부동산 투자한 사람이 머리가 네. 좋겠네. 네, 그래서 우리도 레프트 사이드에서는 이렇게 규제하자고 그랬고 라이트 사이드에서는 그러니까 다 없애자고 그러고 있어요. 아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진짜 굉장한 게스트가 나오셨다. 네. 그래서 하여튼 페소 아니 그 아르헨티나에서는 환율이 12가지다. 그래서 12가지가 12가지 넘어요. 12가지도 넘어. 정도. 네. 아, 진짜 대단하다. 그럴 수가 있구나. 다 근데 이유가 있는 거죠, 다. 그렇죠. 예.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야, 소일 레이트라고 따로 있는 줄 정말 몰랐네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아르헨티나 우리 뭐 많이 배웠고. 아르헨티나는 보통 대학 졸업하면 네. 월급 얼마나 받습니까? 변호사는 초봉 얼마예요? 아, 그것도 참 많이 달라요. 여기 한국하고 그것도 미국이랑. 12가지 있습니까? 12가지는 아닌데 네. 이 만약에 블루 달러 환율로 저희가 예. 계산을 하면 한 500불? 한 달에? 500불? 한 달에 500불이면 50만 원? 우리 돈으로도 한 70만 원 됩니다. 요즘 환율이 네. 올라가서 네. 그게 블루 달러로 네. 네. 공식적으로는 그렇고 아니요. 그거는 비공식. 암달러로. 네. 암달러로. 네네네. 500불 정도 받는다. 500불 정도. 그러면 거기 한 300 정도 곱해야 된다는 거죠. 300 높아야 된다니요. 300 정도 곱해야 암달러 환율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네. 그러면 얼마인지 우리나라 돈으로는 적은데 우리가 보기에. 그렇죠. 너무 적은데요? 엄청 적죠. 뭐 근데 물가도 싸니까 예. 그 정도로 이제 살 수는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많이 젊은 저희 2030 이 세대들이 네. 많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불안정한 경제 때문에 예. 해외 가서 차라리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은 예.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민 가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제 주변에서도 유럽, 미국 그리고 호주도 많이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쪽으로 유학을 많이 가면 이민을 유학, 많이 가. 이민을 많이 가죠. 네네네. 유학으로 유학 통해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네. 일을 구해서 가는 이민 친구들. 가면 거기서 이제 일자리 찾아야 되는 그렇죠. 건데 네네네. 그게 더 낫다. 그렇죠. 네. 그런데 물가도 높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네네. 그래도 물가가 높아도 그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돈을 모을 수 있고. 렌트비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 500불 받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월세가 투룸이나 쓰리룸 아파트 뭐 그 지역마다 다르고 예. 부에노스아이레스. 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이게 좀 잘 사는 동네도 있고 동네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예. 예. 대략 뭐 한 대치동 뭐 이런 느낌. 한 200불에서 300불? 월세가? 네. 야, 그럼 절반을 내야 되네요. 네, 그렇죠. 벌면. 엄청 싸네요. 우리 돈으로 우리 환율을 치면 40만 원 내면 되는 거니까. 월급이 70만 원인데 40만 원이면 싼 편이네요. 우리도 요즘 강남 같은데 월세 400씩 가고 뭐 그러거든요. 아, 강남 쪽은 좀 더 비쌉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뭐 네. 레콜레타 아니면 발레르모 이런 쪽에는 한 400불 정도 되고. 400만 원 그 정도. 네. 예전에는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르헨티나가 그 막 경제가 불안하니까 네. 헤지 펀드가 무슨 투기 막 국채 사서 뭐 얼마 전까지 소송하고 막 그런 일 있었잖아요. 네네네.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예. 헤지펀드들이 계속 소송을 걸고 최근에는 UK에서도 걸고 뉴욕에서도 걸고 계속 네, 소송은 계속 걸리는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정부가 돈 빌려가서 안 갚는다 이거죠. 안 갚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렇죠. 뭐 대부분의 이유는 안 갚아서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이유가 뭐 아르헨티나 잘못이다 아니다 이거는 뭐 거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따라 다른 거. 예전에는 왜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정부가 디폴트 한번 선언해서 국채 가격이 막 이렇게 확 폭락하고 그때 네네네. 이제 샀다가 이 가격을 보전해줘야 그렇죠. 되냐 안 해줘야 되느냐 이런 소송이었잖아요. 네네네네네. 지금도 그런 식의 소송이 있는 거예요? 지금 디폴트는 선언은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 bonds가 있느냐면 네? 그 GDP에 맞게 만약에 GDP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돈을 줘야 되고 이게 그 리미트를 넘지 못하면 돈을 안 줘도 되고 이런 클라우스들이 있어요 계약에. 예, 예. 근데 지금 예를 들면 UK에서 소송하는 케이스는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GDP 3%를 넘지 않아서 그 돈을 못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 계산을 잘못하니까 그 돈을 줘야 된다. 그 펀드들은 헤지 펀드들은 그 GDP 계산을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 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소송이 주장이에요. 왔다가 하고. 네. 야 중간에서 변호사들은 일가 많겠네요. 그런 소송도 맡으셨습니까, 변호사님도? 저는 금융 쪽 근데 advice 쪽이라서 예. litigation은 아직은 네, 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잘 못 알아듣는데. 어드바이스 어드바이스 하는 네. 것만. 소송 쪽은 아니고 저는 예. 계약서 뭐 계약서 검토. 네 그렇죠. 아, advice 아니면 그렇다. project analysis 이런 거 쪽이죠. 아하. 네. 다른 남미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르헨티나가 그나마 나은 거예요, 아니면? 아 아니요. 저희는 exception. 베네수엘라하고 아르헨티나는 남미에 좀 특별 케이스고요. 예.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조금 좋아지고 괜찮아요? 있어요. 네, 조금 괜찮고 네. 코로나 이후로 다시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칠레나 뭐 아니면 페루, 멕시코 예. 예. 그런 쪽에는 좋아지죠. 브라질 저희가 보기에는 칠레, 페루, 멕시코나 아르헨티나나 비슷할 것 같은데 왜 아르헨티나는 좀 더 어렵습니까? 위기에 휩싸여 있고 왜 좀 더 축구를 더 잘합니까? 관계가 있을까요? 경제 위기와 축구가? 아 저는 제 생각에는 institutional risk도 있고 아르헨티나는 네. 이게 정치가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예. 정치 정권에 따라 너무 이런 규정들이 너무 쉽게 바뀌니까 투자하는 것도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debt debt가 많이 채권 발행이나 네. 네. 뭐 이런 borrowing이 많으니까 예. 그런 쪽에서도 default 가능성도 많고. 정부가 발행하는 그렇죠, 부채 비율이 정부. 매우 높아요. 아르헨티나가 특히나. 그렇죠. 네네. 그거 얼른 빼지 않으면 계속 고생인 거죠. 정부 그렇죠. 바뀌어도. 네네네. 그리고 정부 바뀔 때마다 그 확확 바뀌는군요 정책이. 네 바뀌죠. 우리도 그렇게. 그런데. 그게 많습니까? 예를 들면 복지가 많습니까? 부채가 많다는 건 정부가 쓸 돈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아르헨티나는 무슨 복지 정책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 것보다는 네. 이게 퍼플리즘에 가까워서 정치인분들이 대선이나 아니면 예. 이렇게 election이 올 때마다 그런 네. 정책을 많이 펼치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야 이런 수당도 준다 아르헨티나는 진짜 황당하지 않냐 이런 수당 어떤 거 있어요? 아 황당하기보다는 예. 그런 누구한테 주느냐가 컨트롤이 잘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의 40%가 약간 40%의 population이 지금 약간 poor해요. 빈곤층. 빈곤층이에요. 네, 예. 거기에 도달하는데 이게 약간 시스템 문제죠. 이게 빈곤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원해줘야 정부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네네네. 그리고 또 연금도 있는데, 예. 아르헨티나에는 연금을 받으려면 일을 하고 네. 일을 하는 동안 정부에 돈을 내야 돼요. 네. 근데 크리스티나 정
지금 현재 부대통령께서는 네. 전에 대통령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그분의 정책 중에 하나가 그런 돈을 정부에 안 내도 이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매직이네, 매직. 약간 내가 안 내도 그냥 받을 수 있다? 내가 그렇죠. 국민연금 안 내도 나이 들면 주겠다는. 대박이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라고. 네. 이 조금 일부 있죠. 일부. 네네. 근데 그거는 정말 가난한 분들에게 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을 받을 분들이 받으면 네. 괜찮은데 이 컨트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네. 70%나 주거든요. 우리나라도. 아. 일렉션이 가까워지면 그렇습니다. 일렉션 가까워지면. 아 그래서 부채가 많다. 또 정부에서 해주 공짜로 해주는 거 많이. 공짜보다는 이런 전기, 가스, 물 서비시디가 예. 많아요. 예를 들면 원래 가격이 뭐 100배소여야 하는데 예. 그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내고.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그렇습니다.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똑같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는 왜 갑자기 불안하게 느껴지지? 우리는 왜 축구를 못하는 겁니까? 네? 네? 소고기 때문일까요? 그리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걸 줄이려고 예. 시스템을 바꾸고 있기는 한데 어렵죠. 왜냐하면 그걸 바꾸면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아,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이 네, 너무 높은데. 근데 또 이런 서비스 가격을 높이면 네. 그만큼 또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네. 네. 중하층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올릴 수도 없고. 네. 내버려두면 계속 정부 부채 늘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돈이 소득이 많은 그런 층들은 서비시디를 좀 덜 받고 아니면 예. 아예 안 받거나 예. 좀 저 소득을 받는 그런 층들은 서비시디를 더 받고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기는 한데 봐야죠 이게 지속이 가능한지. 학교도 다 무료입니까? 아, 네. 학교. 대학은 무료. 그 사립하고 국립이 있는데 국립 대학교들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법대를 나왔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가 네. 공립이에요. 그렇겠네. 네네네. 거기에 뭐 네. 아, 무료에 아니, 무료? 무료로. 네. 사립학교는 학비를 받고. 그렇죠. 네. 근데 학비를 받는다고 해도 여기 한국하고 미국이랑 비하면 얼마쯤 해요? 사립학교 등록금이? 잘라로 그것도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예. 800불 한 달에? 한 달에 800불 비싼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데 근로자 그렇, 월급보다 그렇게는, 비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상층들만 가거나 아니면 장학금을 받거나 대학 신입사원 이렇게. 연봉 전체가 비싸군요. 되게 1년치 등록금보다 모자란다는 거니 와. 그거는 진짜 돈 있는 사람들만 가르대를 가고 네네네. 나머지는 등록금이 많이 네. 한 500불에서 800불 정도 할 거예요. 그 정도, 이게 그 국립은 무료고 국립은 무료. 국립이면 우리나라 뭐 서울대 같은 그렇죠. 네네. 근데 국립도 이렇게 하이 클래스 네. 대학교들이 있고 네. 그리고 좀 그냥 보통 국립이기만 네. 한 대학교도 네네.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은 좋은 대학입니까? 좋은 대학입니다. 넘버원입니까? 넘버원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래도 넘버원입니다. 와. 2등은 어디입니까? 2등. 2등. 근데 이게 서로 또 2등이라고 싸웁니까? 과에 따라 달라요. 예. 과에 따라 다르고 예. 여기처럼 막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과에 따라 많이 달라요. 다 1등은 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이 먹고. 대부분의 과는 그래도 네. 공부 잘하셨나 봐요. 학교 다닐 때. 네. 아, 그냥 반에서 열심히. 반에서 몇 등 정도 하면. 근데 또 그것도 없어요. 등수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럼 뭘로 뽑아요? 학교에서 등수가 없다고요? 네, 뭘로 학교에 뽑습니까? 등수가 없고. 예. 내신으로만 뽑나요? 아니요. 합격을 하면 그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합격 이제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합격 점수를 패스하면 다음 클래스들을 계속 들을 아니, 수도 있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에 가려면 네. 네. 입학 무슨 시험을 봐야 됩니까? 아, 그것도 달라요. 이게 예. 국립이나 다른 대학은 시험을 쳐야 되는데 예.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은 1년 동안 수업을 들어야 돼요. 수업을 듣고 그 수업을 다 시험을 통해 패스를 해야 이제 본과로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일단 가서 수업은 들을 수 네네. 있고. 네.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Everybody.
우와. 그러면 뭐 한 반에서 한 명만 합격하고 그러겠네요. 뒤로 돌아가면.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줄어들죠. 근데 저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그 예? 그 1년 동안 예. 그 수업을 받았을 때 한 반에 뭐 300명, 200명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 마지막에 갈수록 한 반에 30명 아. 그렇죠. 중간고사 보고 나면 반 없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기말고사 네, 보고 나면 네, 또 없어지고. 네. 아니 네. 과 이제 1년, 법대를 1년 졸업할 때쯤에는 예. 이제 30명 아. 되는 거고. 그래요? 네. 그렇게. 야, 그거 되게 특이한 시스템이네요. 누구나 일단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렇죠. 누구나 국립대는 네네. 국립대도 그렇고 사립대도 예. 뭐 돈만 내면 일단 수업은 들을 수 있어요. 수업은 들을 수 있어. 네. 근데 수업은 들을 수 있는데 이제 합격을 해야죠, 계속. 아, 그래서 그럼 어디 합격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 졸업했다가 그렇죠. 문제군요. 그렇죠. 그게 제 아니, 국립학교는 그렇다 쳐요. 네. 사립학교는 자꾸 학생들을 자르면 네. 다음 학기 등록금 내는 사람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지. 처음에 원래 이만큼만 받을 걸 이만큼 받았다가 네. 그럼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예. 자기 아, 어차피 줄여야 돼요. 네, 어차피 줄여야 되는 거니까. 다 처음에는 다 받아놓고 유리한 방식이네. 유리한 방식. 처음에 많이 받아서 등록금 내세요. 그렇죠. 네. 난 입학은 했어. 뭐. 아, 입학이란 개념이 없겠네요. 그러면? 네. 입학이란 개념 입학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입학하는데. 그러면 뭐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 들어갔어는 자랑도 아니고 그렇죠. 졸업했다가 졸업했다가 이제 야, 그거 되게 합리적이네요. 네. 유급 이런 것도 없고 4년 만에 다 졸업해야 됩니까? 패자 부활전 이런 거 없어요? 아니요. 패자 부활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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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랜 기간 다니는 분도 있겠군요. 네, 네, 네. 제가 지금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에서 예. 아시스턴 프로페서로 있는데 조교수? 네, 조교수로 네.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계시고 예. 네, 젊은 분도 계시고 다양해요 나이층. 야. 그러면 사교육이 없습니까? 사교육이 아르헨티나? 있어요. 근데 대치동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대치동 아니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는 사교육은 네, 뭐라고 근데 하십니까? 그 사교육이 개념이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약간 언어 아니면 체육 뭐 이런 아트 쪽으로 많이 사교육을 받는 편이고 예. 뭐 이렇게 수학 맞습니까? 수학 그런 거 잘 안 맞아요. 저라면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거 잘 봐야 합격해서 들어가 대학 졸업하니까 네. 그걸 미리 배우거나 그걸 사교육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대학교 들어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서 굳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탈락합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아, 네. 다이아나 석 변호사님께는 매우 쉬웠는데 아니요 왜 매우 쉬운 건 아니지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예. 또 이게 공부라는 게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제도도 있고 파트타임으로 예. 공부하는 제도가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많이 대부분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풀타임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파트타임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파트타임으로 공부했었고. 아, 대학교 때? 대학교를 그러니까 과목을 다 듣는데 저는 일을 하면서 대학을 네. 다녔었고. 네네. 와. 저희도 뭐 그런 경우도 꽤 있죠. 진짜 네. 특이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사교육도 하기는 하는데 굳이 그렇게 열심히는 안 한다. 그냥 여기처럼 학교 과목의 기준을 두는 것보다는 예. 학교 외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예를 들면 뭐 언어 같은 거, 불어, 뭐 포르투갈어, 영어 이런 거를 좀 더 열심히 하던가 아니면 네. 스포츠? 인생에서 필요한? 그 뭐 네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예술 쪽으로도 야. 음악이나 아니면 예. 자기가 배우고 싶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배우고 싶고 만약에 굳이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가서 거기서 졸업해서 취직하는 사람들도 좋지만 예. 굳이 그 길을 안 가고 자기의 길을 가고 싶다는 사람들은 축구선수? 예를 들면 예를 뭐. 축구선수도 네, 학교를 다니기는 하는데 예. 차라리 뭐 축구 수업에 많이 투자하는 게 낫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과 네. 고졸 신입사원의 연봉은 차이가 크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회사도 차이가 크고 그리고 중간에 이게 크로스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거의 인생의 연봉이 결정되는 인생이 결정되는 건 아닌데 연봉 수준은 결정되는 그런 게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치열한 거거든요. 네. 그런 거 별로 거기는 없습니까?
뭐 아니, 대기업 다니라 막 잘리고 막 그러는 모양입니다. 막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들어가고 거기도.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이런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큰 로펌들은 당연히 좋은 대학교에서 성적 좋은 사람들을 뽑는데 네. 뭐 굳이 다 거기에 들어갈 필요는 없고 다 자기 각자 알아서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는 말을 드리는데 와 아무튼 좀 특이하네요. 그런 높은 샐러리들 계층 말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한가 봐요. 어디 네. 뭐 어디에 고용되든 네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제도 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 매우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일단 뽑고 일단 다 들어와. 일단 다 그 다음에 시험 봐서 다 탈락. 또 한 번 더 하고 싶으면 다시 1학년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공부의 수준이 위로가 뒤로 갈수록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저도 뭐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예.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죽어라 공부하는 건 아니고 예. 일단 뭐 당연히 수업도 듣고 하기는 하는데 예. 각자 뭘 하고 싶은지 그런 시간도 생각해보고. 있고 네 예. 그리고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만약에 자기 적성이 안 맞으면 뭐 그만둬도 되니까. 토익 시험 같은 거 있습니까? 그런 아르헨티나? 거 없어요. 그리고 네 그런 건 없어요. 네. 없습니까? 네. 야 부럽네. 날씨도 좋아, 축구도 잘해, 사교육도 없어. 없어. 대학도 뭐, 다 들어갈 수 있어. 상위 1% 빼놓고는 월급도 비슷해. 뭐 그러면 뭐 스트레스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경제 스트레스. 아 근데 항상 그 환율 제가 물가. 돈이 없고. 네. 아니 근데 물가는 계속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물가는 계속 이렇게 계속 뛰는 올라가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아르헨티나가 사실은 수출품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곡물 네. 수출도 많이 하고 요즘 뭐 리튬 수출 이런 것도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또 이런 환율 때문도 그렇고 정책에 따라 많이 좌우되니까 이게 수출이라고 해도 많이 안 돼요. 제한이 좀 돼 있어요. 그리고 수출할 때에도 택스가 붙고 restriction이죠. 예. 그런 레스트릭션들이 있으니까 네. 자원은 많은데 아직 예. 좋은 정부를 만나야죠. 정부의 실패군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실패.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따라서 부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자꾸 보조금만 주니까 잘해도 보조금 주고 못해도 보조금 주니까 뭐 제대로 농사도 안 짓고 탄광도 안 캐고 그러니까 수출할 건 없고 항상 그런 악순환. 야. 뭐. 근데 너무 알겠습니다. 중간 광고. 중간 광고? 네, 네. 1분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아, 나이 드니까 스튜디오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에이, 누가 나 좀 업고 다니면 좋겠다. 아, 옛날에는 직원 숫자 적어서 그나마 편했는데 야, 이건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이 프로 왜 그래요? 아 하루 종일 이메일 보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거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 아니 아직도 아마라스텐 안 깔았어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이 늦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한 방에 싹 다 된다 그러던데. 아마라스텐? 아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지 나만 몰랐네.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편하긴 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덕분에 나도 오늘은 집에 일찍 갈 수 있다. 유후! 후후! 아, 맞다. 이따 또 방송 있지. 아, 방송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냐? 아.